안녕하십니까. 5월 마지막 날인 31일입니다. 제 고추를 4월 24일 날 정식했으니까 지금 5주가 살짝 지났는데요. 이제 많이 자라고 굵기도 굵어지고 키도 지금 한 50cm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. 많이 자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겨순이 한 10cm 가까이 자랐습니다. 그래서 겨순을 전부 방아다리 아래에 있는 겨순을 전부 제거해 주려고 합니다. 오늘 첫 번째 방아다리에 달린, 여기 방아다리에 달려 있던 고추는 이렇게 이 초기 단계에서 다 따줬고, 예, 저 같은 경우에 텃밭이라 이 두 번째 방아다리부터는 다 키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꽃들이 이렇게 두 번째 방아다리에 대부분 다 맺혀 있거나 지금 이것처럼 이미 빠졌거나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겨순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겨순만 따고 이파리는 나중에 장마지기 전에 방아다리 아래에 이파리들을 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두 폭이 딴 겨순인데 한 10cm 정도 자란 것도 있고 짧은 것은 손가락 길이만한 것도 있습니다. 요거는 다 모아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됩니다.
한 고를 개손 제거를 마쳤는데, 이렇게 자, 오른쪽은 갯순 제거한 골이고, 왼쪽은 아직 제거하지 않은 골입니다. 이제 나머지도 다 따주도록 하겠습니다. 48포기 고축, 지금 5주 된 고축 갯순 제거 완료했습니다. 이 삶아서 무쳐 먹을 나물이 한 바구니 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